친절한 금자씨로 처음 그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저런 감독님 특집에 당연히 나오셔야 돼. 아가씨도 당연히 대본 작업을 하셨고 시체스 국제영화제에서 네. 또 각본상도 받으셨어요. 아, 아니, 첫인상이 굉장히 유하신데 작품들이 굉장히 좀 세십니다.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나 세신 것 같아. 세다. 네. 아니, 근데 박찬욱 감독님과의 첫 인연이 궁금합니다. 단편 영화를 만드는 시나리오 심사에서 심사위원이시고 저는 심사를 받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심사를 네. 받을 때 반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찬우가 막 이랬어요? 아니, 그래, 그랬잖아. 아, 그랬잖아. 아, 이랬고 이런 식으로 막 끝났다. 오늘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감독님이 네. 이제 충무로에 반말하는 작가가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직접 이제 작가로서 계속 일을 하는 관계가 되신 박 감독님의 어떤 각본 노예가 되신 거죠. 아, 이거 괜찮나? 네. 후회는 어떻게 하기 전에 감독님이 연출 노예가 되신 거예요. 아, 그렇지. 예. 네. 아니 근데 박찬욱 감독님과 작업하면 어떤 방식,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렇게 컴퓨터 하드를 같이 놓고 네. 좌판 하나, 모니터 하나 이렇게 각각 한 벌씩 갖고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팔 4개 달렸다고 보시면 아, 예. 네. 이렇게 쓰니까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주어를 제가 시작하면 감독님 목적어 쓰시고 서술은 제가 쓰면 감독님 마침표 찍고 보통 게임 팀플 할 때 그렇게 놓고 가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 많죠. 아가씨의 이제 그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라는 대사 있잖아요.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마꾼, 나의 숙기. 그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세주? 이렇게 써놓고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툭툭툭 눌러서 구세주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분이 구원자 이렇게 쓰신 거죠. 부키보드로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예. 아. 작가님 근데 여기 방송 출연 처음 비자는데 고정 출연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다른 분 아나운서 같고 지금 뭔가.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곤조곤한 설명 방식. 그러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 박찬욱 감독님과 여러 작품을 하셨는데 감독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친절한 금자씨를 할 때 네. 그 이제 금자 씨의 딸 역을 맡은 네, 제니, 제니 역을 맡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이 실수를 하거나 못했다고 생각할 때도 절대 미안해하지 마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연기를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상업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아 내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못 써도 괜찮겠지. 이렇게 안 미안해하면서 썼죠. 네, 나중에 감독님이 저한테 한 말씀 아니라고. 근데 굉장히. 아니 처음에 어떻게 이 소설을 영화로 각색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한 6년 전쯤에 감독님이 네. 책 보내주시면서 혹시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소설을 읽고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네. 이게 만약에 재미가 없었으면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뭘 더 고쳐야 더 나은 작업이 될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리고 한 2년 뒤쯤에 감독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결말을 다르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원작은 되게 씁쓸한 거예요. 네. 두 사람은 이제 네. 헤어지죠. 네, 헤어지고요. 네. 네. 오해로 인해서. 그리고 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이제 일부 까지고 그 뒤에는 전 좀 더 잘 되길 바르셨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흡족한 복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게 이 숙희가 히데코 아가씨를 대할 때 되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이 되셨는지. 제가 아가씨 시나리오를 쓸 때쯤에 이제 둘째가 이제 막 걸어다닐 때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둘을 낳고 그때 뭔가 엄청 깨달았다고 막 나 사랑이 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아기로 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서 엄마를 찾는 거 그렇구나. 이 관계가 변질되면서 사랑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뭔가 믿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여지껏 내 손으로 씻기고 입힌 것들 중에 이만큼 이쁜 것이 있었나? 네. 내가 아기를 안 키웠으면 그런 대사를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랬어. 숙희는 작가님이네. 아니에요. 그렇지만 않아요. 이제 그
마침 숙희가 애를 애기들을 키워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문하는 네. 하정우 고문하는 아, 에로틱한 기계. 아, 그 묘사도 이상했었었는데.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고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문 장면을 제가 처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고문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쓰는 게 아니지. 뭘 새롭게 해야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 이게 기본적으로 신체가 좀 훼손될 것 같은 예감을 이렇게 받으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아름다우면서 한편은 또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문 도구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아이언메이든이라는 철의 아가씨인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아가씨가 꽉 조여들면서 이제 안에 있는 그렇죠 철가시 이런 걸로 네,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이 죽는데 좀 에로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응용해서 묘사를 했는데 안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와닿아서 이제 여러 번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일단 박쥐 얘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보여주신 시냅시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 계셨던 시냅시스였고 박쥐는 이제 감독님이 살면서 품어왔던 많은 질문들을 네. 펼쳐놓으신 거. 영화 끝났을 때 감독님 굉장히 허탈해하셨어요. 박쥐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뭘 어떻게 찍어야 되지?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 정말 살과 피를 갈아 넣어서 만들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영광이었죠. 그런 작품에 참여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된 진짜. 게. 그러니까 작가님이 또 참여하셨는데 그 박쥐 같은 경우에도 그 네. 저는 이게 정서경 작가님의 어떤 힘인 것 같은데 인물들이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막 궁색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예전 올드보이를 포함한 박 감독님의 이전 영화들에는 없던 장면들 같거든요. 아까 정서경 작가님 잠깐 얘기 중에 저는 약간 이거 하자 그러면은 거절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절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이번에도 제가 사실은 감독님이 영국에서 너무 힘드신 나머지 메일을 보내셨더라고. 이런 얘기 좀 써보면 어떨까? 이게 좀 멜러, 치정 멜러? 이런 느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저도 멜로를 못 쓰고 감독님도 못 쓰는데 우리 둘이 무슨 멜로냐고. 이게 거절 과정이군요. 네, 말씀을 드렸죠. 그때 감독님이 무슨 말이야 나는 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잘한데 지금 여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디벨롭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 어느새 이제 거의 시답이 나오려고 그래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냥 아주 작은 정통 멜로.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산이 아주 높은 영화들 하셨지만 그냥 배우들의 힘으로 끌고 가는 아주 감정에 충실한? 누구? 안, 아마 안 죽는 이렇게. 거죠? 혹시 뭐 고문신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박철 감독님 인터뷰 중에서 내 영화의 여성성, 동화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건 정서경 작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정서경 작가님과 작업하면서 많이 좀 바뀌신 면이 있나요? 일단 작업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복수나의 것도 올드보이 때는 이제 제가 주도하면서 그냥 얘기 상대로만 공동 작가들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식이었다면 정 작가하고는 정말 쉼표 하나 갖고도 넣다 뺐다 이러면서 같이 했죠. 혼자 처음에 썼던 각본을 받아봤을 때 자꾸 얘기하지만 동화적인 그런 면이 아주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동화적인 면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약간 생소한 듯한 느낌. 처음 듣는 이런 표정.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이게 작업이 통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 제시하는 것도 약간 쑥스러울 때 많아요. 감독님은 쑥스러운 거 없으세요. 스타일을 쓸 때 그냥 아무거나 막 뭐 깐느에서 삼타신 분 이렇게 느껴질 그거 쓸 때가 가끔 있으세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려고 하죠. 속된 표현으로 막 던지시는 거. 일단은 막 던지시고 막 던지죠. 그렇게 해야만 정말 좋은 뭔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담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그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까 하고 말로 하기가 쑥스러울 때는 그래서 쓰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각자의 모니터와 키보드를 놓고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공유하면서 일을 하니까 작업하시는구나. 네, 제가 이렇게 치면 이제 빨리 제가 눌러버려요. 그죠? 블록 설정을 이렇게 쫙 한 다음에 한 번에 한 번에 없애요. 말로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하지도 않아요.